웃음이 여러분을 웃게 한다면 기꺼이 뛰겠습니다. 국내 최초 뛰면서 하는 방송 허리케인 점핑 샤! 자, 저희가 대신 뛰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점핑 전도사 두 분입니다. 개그우먼 김혜선 씨, 김명선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김혜선 머신쌤. 안녕하세요. 네. 개그우먼 김명선 트럭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 자, 이제 네, 내려오시는 걸로 하고. 청취자들이 벌써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김혜선 씨 근육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따라 몸이 더 좋아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최국 프로보다 인기 있는 점핑쇼. 와. 벌써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군산의 딸 김혜선님 반갑습니다. 어, 어디요? 저희 고향 사는 군산이시구나. 네, 네 저라도 예. 군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 저 최국 씨 알죠? 네, 알죠. 네, 선배님이죠. 그분이 이제 어제 수요일마다 대신 환해주는 남자 대화남으로 3년 넘게 고정코드로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이 두 사람한테 어제 막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네? 뭐라고 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런닝머신 달리면서 화연해 보겠대 자기도. 트램펄린 말고. 네. 두 분도 더 질 수는 없잖아. 뭐라도 더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저 선의의 어제... 경쟁을 펼쳐야지. 예, 저도 네. 어제 들었거든요. 디스를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우리 가만히 아니 저기 최고 선배님. 아니 선배님은 소리만 빽빽 지르면서 뭘 한다고. 그리고 인상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인상이야. 화상이야! 아, 런닝머신 위에 뛰지 말고, 저희는 런닝머신 위해서 트레블이 들고 뛰시다! 뛰시다! 우리 보여줍시다! 말로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고 싸움 잘해요! 네. 선배님 싸웁시다! 남자라고 다음 주 오결로 오세요!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혜선 씨한테 궁금한 네네. 게 개인적으로 있는데, 네네네. 남편분이 독일 분이시잖아요. 예. 네. 김혜선 씨 근육 짱인 거 좋아하세요? 어, 남편 앞에서는 잘 안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요? 남편이 가끔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네. 원활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긴팔 그리고 긴바지 입고 다닙니다. 네.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 재방송을 채널 돌리다 또 우연히 봤는데 아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혜선 씨 뭐 실력 출중한 줄 알았더니 예, 예. 뒤에 수비만 하다가 공도 맨날 패스를 하면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여기 축구 얘기하지 말고 점핑 얘기만 합시다. 네?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명선 씨도 청취자 예. 질문 왔네. 어, 맞나요? 네. 김명선 씨는 살이 더 찐 거예요? 살이 왜 안 빠져요? 이렇게 운동하는데 저 잠깐 2kg 빠졌고요. 잠깐만요. 네. 아니 제가 트럭 쌤이에요. 이게 왜 트럭이냐면 이렇게 0.1톤 트럭처럼 좀 크다 해서. 자랑이다. 네, 자랑이다. 네, 가장 그 덤프 트럭. 네, 덤프 트럭. 어, 정확해요. 덤프로 아까 덤프. 덤프 쌤. 네. 덤프 김. 네네. 다 밀어버릴 거야. 강사 중에서 굉장히 몸무게 제일 야. 많이 나가고. 덤프 쌤 네. 괜찮다. 네. 어때요 혜선 씨? 외우기 쉽죠. 네. 덤프 쌤. 덤프 트럭입니다. 네. 빵빵. 새로운 캐릭터로 그럼 덤프 쌤으로 하자고. 예. 지금 저 청취자분들 중에도 덤프 트럭 기사님들 되게 많거든. 아 우리 덤프 또 기사님들 네, 덤프 쌤이 왔어요. 오늘도 화이팅 빵빵. 김혜선 씨는 뭐지? 근육. 저는 머신쌤이요. 머신쌤. 기계처럼 뛴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그러면 딱 라임도 맞네. 네. 머신쌤, 덤프쌤. 아, 딱 입에 붙으시죠. 그러니까. 네. 그 덤프 파란색이잖아 또. 오늘 아, 김영선이 네. 파란색 옷도 있고. 예. 덤프 트럭 색깔이죠. 자, 지금 유튜브 동접자가 650명, 610명 됐는데 한 청취자가 유튜브 1000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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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1000명 갔습니다. 빵빵! 아, 좋습니다. 듣지 말고 들어오세요. 네. 자, 이제 두 분 캐릭터 설정도 다 끝났고 네. 자,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뛰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스트레스 확 날립니다.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분의 분노 게이지를 꽉 차오르게 했던 일은 뭐였는지 시청곡과 함께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BS FM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있고요. 자 오늘 선물 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그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요. 층간소음 해결사죠. 놀이방 매트 준비되어 있고요. 아, 건강 챙겨줄 뼈 연골 영양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길게 안 보내주셔도 돼요. 최국 씨처럼 그 길게 안 보내도 되고 최국 씨 코너는 길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한 줄만 보내시면 두 분이 다 해결해드립니다. 네. 네. 자, 짧고 굵게 보내주세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다는 한 여성분의 사연을 먼저 만나볼 건데요. 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문자는 꼭 소개해야 돼. 최국보다 재밌다. 와! 컴온! 컴온 베이비! 천여진 PD 요 문자
갈무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최국 씨의 대본에다 꼭 좀 올려놔 주세요. 아,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다는 한 여성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3교대 근무하는 남편 챙기랴, 애 셋 돌보랴, 그동안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나 자신도 못 가꾸고 살아왔는데요. 얼마 전 막내딸까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난 36년간 미뤄뒀던 멋부리기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큰맘 먹고 봄옷도 사고요. 처녀 때 이후로 끊었던 화장도 해보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이 저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해요. 아니, 얼마 전엔 봄꽃처럼 화사한 다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나 몰래 비빔밥 먹었냐? 아니, 태어나 처음으로 큰맘 먹고 사본 화려한 호피무늬 옷을 입었을 때는요. 너 지금 사냥가냐? 아니, 남편은 그렇다 쳐요. 딸은 저를 좀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싸주기는커녕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많이 잡아와. 어? 아이, 자급자족 지린다 지려. 뭘? 뭘 사오라는 거야? 하, 진짜 곱다 예쁘다 소리는 기대도 안 합니다. 적어도 어? 초를 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너무 서럽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겠다. 와, 비빔밥 드림 뭐야? 아, 진짜 어머님인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왜 이렇게 연기 잘하세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말 한마디 하는데 뭐 이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건데. 아유. 같은 가족끼리 이러면은 이 부인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러니까. 그죠? 오랜만에 딱 떼빼 광냈는데. 엄마도 여잔데. 그러니까. 자, 지난주에 50만 원 빌려간 동생이 돈 안 줘서 화나요. 나도 돈 줄 곳 있거든요. 예, 50이면 큰 돈이잖아요. 아, 이 세상에. 50이면 진짜 큰 돈이었으면 갚아야죠. 저는 고스톱 칠 때 그림 맞춰 놓느라 늦게 한다고 욕먹고 돈 딴 적이 없어요. 예. 또 다른 분도 또 옆집 멍멍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좀 간결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자, 두 분들은 네. 덤핑 머신하고 덤핑이 아니라 점핑입니다. 아, 참. 예. 덤프랑 핫도그 처음 해보는 거라. 예예. 예. 덤프 쌤하고 예. 머신 쌤 두 분은 요거를 이따 뛰실 때 네네네. 다 한 마디씩 해주셔야 돼. 네, 좋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돈 안 준 사람이랑 네. 멍멍이랑 네, 멍멍이 스트레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 곡은 뭐예요? 어떤 곡을? 네, 제가 준비했고요. 그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네네네. 담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배드 키즈의 귓방망이라는 귓방망이 얻어맞는 거야 이제? 저기 후리려고 엄마한테 네.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정신 차려. 맞아야 알겠습니다. 돼. 맞아야 돼. 자, 시원하게 제가 기분 풀어드릴게요. 시작해 주세요. 귓방망이 갈게요. 자, 또 한 분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뛸 준비 다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맞습니다. 때문에 직원 3명이 빠졌는데 현장일에 배달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날려주세요. 자, 노래가 뭐라고?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귓방망이야! 방! 매! 애기야! 저게! 귓방망이야! 자, 50만원 빌려간 동생이 돈 안 준대? 자, 50만원 빌려놓고 안 준 동생 50만원어치 귓방망이 맞을 준비하세요. 50개 맞을 준비하세요! 몇 개야 그러면? 50만이야! 자, 옆집 멍멍이 때문에 해! 스트레스 받으신데 덤프쌤! 옆집 멍멍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유 정말 그 옆집 멍멍이를 저기 어떻게 내가 저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서 개소리가 나오는 거야! 개소리! 지워! 자, 현장일에 배달까지 너무너무 힘드신데요. 힘 좀 주시래. 예. 화이팅 하세요! 예. 저희가 왔어! 저희가 점프로 힘을 드릴게요! 허파! 영선씨, 윗집 두 아이들이 밤낮 없이 뛰어갖고 스트레스 받아요. 저에게도 7살 첫돌 지난 손주가 있어서 참고 또 참고 있어요. 층간소음 스트레스 받는데 명선씨. 아이, 정말 그 본인 몸무게 생각하면서 양심은 지킵시다. 뛰지 마세요. 살살 다니세요. 살살 다니세요. 안 그럼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똑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아, 펀치. 아, 펀치. 펀치. 층간소음 펀치. 펀치. 아, 펀치. 좌, 좌. 자, 50원을 안 갚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 아, 펀치. 아,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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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머신쌤이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 샤워 후에
남편이 벽에 밀면서 말했어요. 너 스모 선수냐? 아, 이 양반이. 화나요. 아니, 그런 사람한테는 깔끔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 엎쳐서 던져버려! 친구가 술 먹을 때 객줄에서 나눠서 먹는 건데 돈을 안 내요. 귓방망이 때리고 싶대요. 아, 진짜. 영사 씨 한마디 해줘, 친구한테. 돈 좀 내자. 그리고 안주 제일 많이 먹더라. 너 진짜 돈 좀 내! 청취자 질문 왔어. 혜선 씨. 머신쌤. 네. 허벅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살벌합니다. 최근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재봤을 때는 56cm였나? 안 잡혀. 안 잡혀요. 자, 또 다른 분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위층 아저씨 담배 피우고 아래층으로 떨어뜨리지 좀 마세요. 제발. 아~ 스트레스 받아요. 제발 제발요. 아니 담배를 왜 저기 베란다에서 피는 거야. 밑에 가서 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떨이를 구비하세요 이 미친 사람아. 좋았어 좋았어. 자, 아 덤프 쌤 좋아 좋아. 파란 덤프 좋아. 한 청취자가 어제보다 인기가 많네. 최국 씨 듣고 있냐? 열심히 하겠다야. 한 또 청취자 김혜선 님은 축구 꽝손이래. 김빵맹이. 예. 방금 그 사람 누구야? 루아 김빵맹이 맞자. 그러다 나와봐. 김빵맹이. 자. 근데 이 노래가 지금 가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다 했어요? 가사가 네. 있어요. 전 남친에게 김빵맹이 날린다란 뜻인데. 저희는 귓방망이밖에 안 들려. 예. 그거 아니 잘 들으셨어요. 귓방망이만 들으셨어야 돼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네. 맞아요. 백날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너 때문에 서운해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귓방망이 한 대면 끝납니다. 네. 알겠어요. 자, 일단 1차 점핑을 했으니까 몇 대 맞은 것 같아요. 텐데 좀 자리에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 다른 청취자가 이런 문자 보내셨네. 다리가 후들후들. 예, 상사들 5명이 자기들 일을 나에게 다 시켜요. 너무하나요? 5명이 이제 혼자인 나한테만 일을 다 시킨대. 이것저것 심부름. 아니 무슨 상사가 5명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5명이 이렇게 한 번에 무슨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혜선 씨는 네네. 별로 이렇게 헉헉대질 않네. 저는 방금 한타임 수업을 하고 머신 왔습니다. 머신쌤이라 한타임 하고. 네, 저는 이미 몸을 풀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껌입니다. 명선 씨는 이제 네, 저 살려주세요. 이 덤프가 이래가지고 죽이 예. 가요 이게. 예. 빵빵.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굉장히 힘드네요. 아, 그래 땀 아직 안 났어요. 나요. 예. 그 한 청취자께서 참다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유튜브로 구경하러 오셨구나. 환영합니다. 들어오셨어요. 유튜브 동접자가 710분 들어와 계시네요. 좀 늘었어. 네. 60명 늘었어요. 60명까지 가려면 아직도 할 수 있어요. 두 분도 힘차게 해주셔야 되기를 기다리고. 네. 네. 할 수 있어요. 명선이. 햇선이. 쌀선이. 가자. 자,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짧게 주셔야지 두 머신들이 올라가서 잘 화를 대신 내주고 그럽니다. 예. 자, 또 다른 분이 라디오 듣다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보여줘야죠. 네. 또 다른 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저희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 짜야 돼요? 어떤 걸 지금 땀밖에 안 짜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슨 뭘 짠다는 거죠? 예. 19 DJ님도 한번 거동하시죠. 예. 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뛰었다가 네네. 발음도 안 될 정도로 헉헉대서 침을 굉장히 많이 흘리셨잖아요. 아니, 네. 머리 띠는 제가 가져왔는데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뛰게 되면 벌써 네. 땀나는 것 같아. 머플러 벗고 아니 이렇게 와이셔츠를 풀어헤쳤어요 오늘. 네. 보이는 방송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 아니 머플러를 목에 감았더니 왜 이렇게 네네. 덥지? 지금 여기가 더워요. 지금 오늘 에어컨 안 틀어줬어요? 또 다른 청취자 속 시원합니다. 최국의 대화남보다 씨람? 씨람이 뭔 말이야? 훨씬남 이런 거 아니에요. 훨씬남. 훨씬남.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보는 눈 있으시네요. 예, 명선 씨나 혜선 씨 말이에요. 문자가 좀 더 많이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 안 오고 있어.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네. 안 되겠어요. 네, 보시면서 이거 앞뒤 잴 거 없어. 지금 네네. 뭐 아주 중요한 기로입니다. 네.
오늘 1,000명 또 넘어줘야 되는데. 예, 넘어야 되고. 아, 여러분 1,000명 넘어줘야 저희가 다음 주 또 올 수 있거든요. 고정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안 되겠어. 일단 그냥 일단 뛰는 걸로. 예. 아, 뛰시다. 아, 아까 뭐 박미경의 2부의 경고 틀어서 한다고 그랬죠? 아니, 예. 제가 올려줘봐. 2부의 경고. 자, 일단 두 분이 손님 빨리 좀 모집 좀 해줘요. 자, 손님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문자 남겨주세요. 자, 노래 나가는 동안에 사연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두 분이 화를 좀 내시고 스트레스 풀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의 경고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세요. 자, 올라갑니다. 동접자 750 넘었어. 자, 750 넘었어.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문자 왔어. 문자. 물가 상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돈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780대서 780. 자, 문자 또 왔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아요. 아우, 얘들아, 자녀가 셋인데 스트레스 받는데. 얘들아, 엄마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단다.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 자, 저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나요. 제가 삼겹살 먹자고 하니까 돈 없다고 그러더니 고3 딸아이가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사와서 딸아이만 구워주는데 서로 어때요? 아이, 아버님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엄마도 소고기 얼마 먹고 싶겠어요? 에? 엄마도 좀 사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가장이 소외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내분한테 화 좀 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아, 그랬어요? 아내분한테 어머니 같이 나눠주세요. 그렇죠. 님이 약하다 오늘. 아이, 화내는 세상에. 게 그래도 스트레스가 날아가겠어. 안돼. 자, 주 1회보다는 매일 뛰어야지 190 100세까지 방송할 수 있어요. 같이 뛰어요. 같이 뛰세요. 아, 매일 뛰면 119 앰뷸런스 와야 됩니다. 와, 조금 이따 한번 뛰어보는 걸로 해보고요. 자, 갑시다. 자, 이쁜 이쁜 명신이 고향 후배 화이팅. 오, 덤프쌤. 네. 명신 씨 고향이 어디라고 했더라? 저 김해인데요. 김해. 오, 김해에서 고향 선배가 문자 보냈나 봐. 선배님 감사합니다. 생일. 댓글 남겨주세요. 생일. 전라도 군산도 사랑해주세요. 자, 문자 잘 가나요?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테스트는 그만하시고 다 들어옵니다. 사연을 짧게 한 줄씩만 보내주십시오. 자, 명신 씨의 화면으로 보는데 별로 안 뛰는 것 같아. 별로 안 뛰는. 걸렸어. 아, 너무 힘들어. 노래 왜 이렇게 길어? 노래가 너무 길어. 그 누가 선곡해왔어? 전민아. 써. 혜선 씨. 생각하면. 혜선 씨. 네. 저는 참외를 좋아하는데 요즘 참외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토마토를 사드세요. 그거 혜선 씨가 어떻게 해결할까? 토마토는 건강에도 좋거든요. 토마토를 먹어라. 대체재로. 참외는 저도 잘 안 먹어요. 비싸거든요. 이제 땀 좀 나요 슬슬? 땀 좀 나냐고. 눈이 따가워요. 눈이 따가워. 자, 멋있자고 눈썹 문신했는데요. 짱구처럼 돼버렸어요. 제 기분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문신하면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눈썹 문신을 조금 더 진하게 해보세요. 네, 완전히 짱구가 되게요. 올라. 아, 근데 귀엽겠다. 짱구면 귀여울 것 같은데, 그지? 오늘 두 분이 힘이 없어. 악을 좀 써야지, 악을. 자, 악. 남편의 반찬 투정 스트레스 받아요. 여보, 당신이 반찬 해. 그렇지, 이제 악이 나온다. 악이 나와. 또 다른 분은 악은 적당히 쓰고 열심히 뛰기만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뛸 거야. 자, 노래가 초등학교 학생들 박수 쳤어. 아, 수고들었어요. 이제 내려오시죠. 본인들이 뛰어봐야 저런 얘기가 나오지. 좋아요. 머신 쌤 노래 너무 길어요. 아, 땀이에요? 네. 이제 누가서 이제 땀이 좀 났네. 야. 이번에는 제가 선곡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주신 분들한테 경고하고 싶어서. 머신 쌤은 두 번째 뛰었는데도 땀이 별로 안 나는데 명선 씨는 완전 사우나네. 예? 사우나 다녀온 각이야. 와. 대단하네. 한 청취자가 파란 옷은 누구?
명선 씨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나 봐.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점핑쇼에서 덤프쌤을 맡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톤 덤프입니까? 네, 0.1톤이에요. 실제로 100kg 정도. 아, 덤프가 네. 무슨 0.1톤짜리가 어디 있어요? 예. 25톤 정도 돼야지. 아, 그래요, 네. 25톤 갑시다. 네, 찌울게요. 네, 열심히 먹겠습니다. 예. 몇 톤 덤프? 25톤. 난 핸들이 고장 난 25톤 트럭. 25톤. 자,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야, 짧게 한 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분이 대신 스트레스 풀어드립니다. 지금 동접자가 815분인데 올라갔어. 아, 이거 안 되겠네. 뛸 때마다 아직, 100명씩 올라가는 아직도 1000명 돌파가 안 되고 있으니 계속 뛰어야겠다. 조금 있다가 지금 뛰긴 또 제가 뛰긴 뛰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좋아하시죠. 일본 형 좋아하세요. 잠시 좀 쉬고 계시고 예. 자, 쉬었다가 전에 말씀 듣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31분입니다. 아우, 목이 쉬네, 목이 쉬어. 하도 떠들어가지고. 네. 네, 저희가 대신 뛰면서 스트레스 날려드립니다. 국내 최초 뛰면서 하는 방송 허리케인 점핑쇼 개그우먼 겸 점핑 전도사죠. 김혜선, 김명선 씨, 머신쌤, 25톤 덤프쌤 함께하겠습니다. 디테일하시네요.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청취자 사연 한 분 사연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집 앞에서 딸의 연애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하, 그것도 둘이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요. 딸의 남자친구라는 그 녀석 귀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피어싱이 눈에다가 귀에다가 배꼽에다가 주렁주렁. 아, 옷은 또 어떡해요. 바지로 바닥을 동네방네 다 쓸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 우리 딸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야, 눈 좀 높여. 세상에 좋은 남자 많잖아. 잔소리 좀 했더니 아, 그렇게 눈이 높아서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어? 눈 좀 높여. 좋은 남자 많잖아. 22살이나 됐으면서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 있냐고요. 자신 낳아봐야 결국 몸고생 마음고생이라더니 그 말이 딱입니다. 참, 딸한테 엄마가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원통하시겠어. 방금 귀뺑뺑이 하면서 날 뻔했습니다. 들으면서 만날 건데 만날 건데 눈 좀 높여보라니까. 그런 엄마는 어떻게 아빠를. 야, 좀 심하다. 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네. 예, 저기 딸이 정신을 많이 차려야겠네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좀 쉬셨지? 예. 이제 본업으로 갑시다. 아, 또 뛰나요? 이 어머니 스트레스 좀 풀려드리려면은 점핑밖에는 답이 없어. 아, 자, 대신 풀어드려야지.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아, 언제나 준비됐습니다. 아무래도. 노래는 뭐 준비, 뭐 깔고 할 거예요?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제작진이 알아서 준비했대. 오! 자, 아, 점핑. 모르는 상황에서 뛰는 거예요? 점핑 시작해 주시고 일단 이 엄마한테 에베레베베한 딸한테 일단 좀 화를 좀 내도 엄마 스트레스 좀 풀어주시고 자 갑시다. 뭔 노래예요? 무슨 노래야? 무슨 노래요? 싸싸 그냥 뛰어. 이 박사 영맨이래. 이 박사 영맨. 자, 일단 딸한테 한마디 해줘. 여기 엄마 딸아. 스트레스 풀어줘. 어, 네가 아빠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딸아, 그래. 정신 차려라. 피어싱 300개 걸린 사람이랑 만나봐라. 아주 열매생을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그런 남자 만나봐. 네, 좋습니다. 이 박사 영맨 나가고요. 자, 지금부터 청취자 사연 나갑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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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영업사원인데 매출이 없어요. 스트레스 좀 날려주세요. 아, 저도 예전에 영업해봤거든요. 제가 아, 보험을 팔아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어, 더 힘들겠지만 또 돌아다니시고요.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할 수 있어요. 영업사원 쉬운 거 아닙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네요. 이런 문자도 보내셨네. 원래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가 더러운 세상이에요. 아, 좋아, 더러운 좋아, 세상! 좋아. 직장에서 옆자리에 직원들 하품, 트림, 짜증 소리 들으며 일하는 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아, 조용히 일 좀 합시다. 그랬어요. 아니, 저기 에티켓 좀 지킵시다. 트림 뭐야? 트림 삼켜! 같이 해, 같이 해! 속으로 삼켜! 자, 자! 천안사는 동복이 형 코로나 방역 지원금 받으면 술 한 잔 쏜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사요?
동복이 형한테 한마디 좀 해줘요. 동복이 형 죽고 싶어요? 썰어갈 때 제대로 팍팍 앉았어. 와 신난다. 놀고 있는 남편, 홈쇼핑에서 몸에 좋다는 건 계속 시키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벌써 끝났나요? 아니 저기 여보, 아니 그렇게 먹어도 당신은 몸이 안 좋아. 그냥 먹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살아 죽어. 의미가 없어요. 운동하세요. 미역국으로 늦은 식사하다가 엎질러서 옷 다 버렸어요. 세상에. 속 후련하게 흔들어 봅시다. 좋아 좋아. 좋고. 우리 딸은 20대 직장인인데 지 속옷도 내가 다 손빨래 해줘요. 네가 좀 해. 한마디 해주세요. 야 너 손이었어. 발이 없어 인마. 20대면 성인이야. 빨래 네가 해. 빨수 네가 빨아. 엄마가 청소기니. 엄마가 세탁기야. 네. 아 저기 국장님. 국장님 얼른 와요. 잠깐만. 아니, 저기 일구형 얼른. 일구형 못 되겠어요. 일구형 일구 얼른 오세요. 맞아. 얼른 와. 고 일구 고 일구 고 일구 일구형 710명 떨어졌고요. 자, 우리 1000명 안 되겠다. 안 해주면. 자,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시원한 속이 시원한 점핑쇼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세요. 우리 1구 DJ 뛰고 있습니다. 영맨 1구는 영맨. 젊은 친구 1구가 뛰고 있어요. 1구의 뛰는 모습 직접 보러 오세요. 오늘도 헤어밴드를 착용한 모습 너무나도 귀엽고요. 그렇습니다. 헤어밴드 색깔이 많이 바랬어요. 새 거 사드려야 됩니다. 쉬지 마시고 견디세요. 너 높게 뛰세요. 너 높게 뛰세요. 너 높게 뛰라고? 너 높게. 동작 좀 동작. 동작? 점점점 위로. 오케이. 아 이제 잘하네. 좋아요. 아. 자 지금 또 사연이 왔어요. 중2 딸내미 행동 보고 비아냥거리는 아빠의 말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아 한마디 해주세요 일구씨. 중2 딸? 네. 아빠한테 비아냥거리는 아빠 말투 스트레스. 아빠 거 배울 게 딸이지 그런 걸 배우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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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그 갑상선 때문에 눈이 튀어나와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대신 뛰어달라고 하시네요. 네. 더 뛰어드릴게요. 튀어서 더 튀어서. 좋아. 좋아. 스트레스 김현주 씨가 10m로 올라가네요. 우리 일구 이제 눈 튀어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 DJ? 아 힘들어. 네. 우와. 자 지금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 저도 실내 자전거 신나게 밟고 있대요. 속이 시원하대요. 같이 아, 좋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밟아요. 시원하게 밟으세요. 싸 영매 하. 자 어떤 우리 청취자분께서 재미가 없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재미있어질 거예요. 기다렸어요. 네. 네 재미있잖아요. 지금 이런 방송 볼 수 없어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아 이박사 노래 그만 좀 해 이제. 아 힘들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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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가 좋아 좋긴 힘든데. 어 지금 택시 호출하고 일방적 취소 좀 하지 맙시다라고 우리 기사님께서. 아, 그거 예약했으면은 지켜야죠. 책임을 져야죠. 자 20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20초 화이팅. 20초. 예 화이팅. 20초밖에 안 남았어. 저 언제든지 끝이 있는 법이에요. 자. 어 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우리 일구 잘했자염. 야. 잘했자염. 야. 잘한다 아니, 잘한다 잘한다. 우리 저 머신 쌤은 저 손잡이도 안 잡고 막 뛰네. 네. 손잡이 안 잡으면 떨어질 밖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나 못하겠네. 괜찮으세요? 아 힘드네. 아 숨 차 지금. 아 안 되겠어. 저기 밖에 말해요, 천피디 잔잔한 노래 좀 틀어봐. 아, 일단. 바로요? 숨 좀 주시고 곡 소개 좀 하자 명선 씨가. 네, 우리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 아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더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들으셨어요. 아, 저는 빨리 끝나고 싶다. 너무 너무 솔직하신 거야. 우리는 또 뛰고 싶다. 두 분은 라디오 프로 여기저기 출연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점핑쇼 하는 코너 있어요? 딴 방송에? 이게 TBS는 없고 여기가 허리케인 라디오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일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건 TBS가 가능한 거지. 어디서 이게 점핑되면서 할 생각하겠어요. 저도 지금 트램펄린 걸그룹 활동하잖아요. 네. 저희는 9595쇼에서는 한번 네. 스튜디오에서 트램펄린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들 노래하면서 했었는데 네. 와, 이렇게 사연으로 얘기 하는 거 저희도 사실은 사연을 읽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하지만 저희도 뛰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트램펄린이 은근히 운동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시간에 제가 거의... 아까 뛴 시간이 한 1분, 2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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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그 정도인데도 정말 땀이 난단 말이에요. 어이. 1분 30초 그냥 걸으면은 땀이 안 나지. 맞아요. 그렇죠. 쌤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0칼로리 소모하는 운동이고요. 예. 이제 그냥 평소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그냥 걷는 것보다 알겠어요. 위에서 지금... 걷는 게 더. 예, 많은 의견들 청취자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의견들을 쭉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을 보니까 아마 이제 끝나기 전에 네. 한 차례 또 점핑을 해야 돼요. 네. 마무리해야죠. 네. 뛰어야죠. 그죠? 예. 왜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요? 내 눈이 흔들렸어. 네, 악을... 내 눈동자가 흔들렸어. 이놈 정신 차려. 마음속에 악을 딱 심는 거야. 자, 구호 한번 외치고. 아! 아! 네. 자, 스튜디오에 땀 냄새 장렬하겠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저 지금 교토파크 터졌거든요. 아, 네. 아, 들지 마요. 들지 마세요. 또 바닥에서 발이 떨어져야지요. 더 높게. 아.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 아까. 아이고요. 아, 혜선 씨는 막 10m까지 점핑을 해도 저는 겁이 나서 못 뛰겠고 그렇게 또 올라가지도 않고 참 잔인하시네. 아, 점점 하다 보면 느실 겁니다. 맞아요. 여보세요. 뭘 늘어. 늘기는. 아, 뭐든 하다 보면 늘어요. 진짜 또 힘들어 보입니다. 또 일구형 실려가요. 진짜 실려갈 뻔했습니다. 네. 마지막 할 때는 나 안 뛸 거야. 그냥 문자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 예. 하도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가 막 라디오에서 섞여 나와갖고 유튜브로 들어왔더니 난리가 났네요. 예. 자, 두 분, 아. 우리가 뛰는 건 좋은데, 맞아요. 이게 라디오로 듣는 분도 많으시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네. 오디오도 자. 최대한 안 겹치게 해야 되는데, 네. 저희도 흥분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네. 오디오 겹치면 안 돼. 네. 네. 시끄러운 노래도 나가는 데다가 오디오, 소리까지 겹치면, 진짜 지금 청취자가 얘기한 대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맞아요. 요거는 지키면서 합시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소개할 때는 조용히 해주시는 거야. 네, 뛰긴 뛰고 네. 있죠 뒤에서. 그 계속 뛰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약속해요. 자, 또 다른 분은 19형 레슬링복을 입고 뛰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오, 다음 주 축하합니다. 레슬링. 하다하다 레슬링복까지 와야 됩니까? 레슬링. 시장 바닥이야. 너무 시끄러워. 아, 네. 정확하게 잘 오셨습니다. 시장 바닥입니다. 네. 우리가 이 청취자분을 만족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니다. 이게. 맞아요. 예. 아, 이게... 우리의 의도는 뭐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청취자의 거다. 청취자의 스트레스를 점핑으로 땀과 함께 점핑으로 해결해드린다. 대리만족하면서 그렇죠? 열심히 또. 네. 세 분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모습 저도 새 힘을 얻습니다. 아우. 코로나로 위축된 마음 덕분에 힘을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 이분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그러시네. 참으로 저희한테 힘을 아, 주시는 문자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의 할 일 뭐죠? 뛰어야죠. 네, 자, 준비하시고 노래는 이 노래 나갑니다. 이정현의 바꿔! 와하하하! 아, 성격 좋은데, 오늘?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사연 읽어드릴 테니까 화를 살짝 내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악! 아! 자, 시작합니다. 우리 맞아. 아파트 위층 202호 아줌마, 혜선씨. 네, 예. 아, 내가 읽을 땐 조용해. 우리 아파트 위층 202호 아줌마 밤 9시만 되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운동하려면 나가서 뛰든지 조용히 좀 하세요. 어머니 운동은 9시 전까지 해주세요.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이 나옵니다. 일구형 집에선 이렇게 돈 버는 줄 모를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저만 그래? 두 분도 마찬가지지? 저희 남편에게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 나 열심히 돈 버는 거 보지 마. 엄마, 나 힘들게 돈 벌어요. 자, 라디오와 유튜브를 함께 듣는데 저희 집이 동굴 속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끄럽다 이런 얘기. 그래도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야.
세 분의 수고로 스트레스가 좀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고맙죠. 자, 사랑해요. 화나는 사연.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짤막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 내려왔어요? 올라가서 점핑 계속 해야지. 다시 올라가야지. 아, 나 못 올라가. 올라가야지. 자, 신개념 라디오 쇼 컨셉. 도대체 이런 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밖에 이제 천여진 PD. 저도 궁금해요. PD 누군지 궁금해요. 천여진 PD 아이디어. 피디님 올라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우리 피디님 아이디어도 좋으셔. 평생 가자. 1000명부터 가자. 근데 자꾸 떨어져. 가자. 동접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 화내는 문자를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좋다는 문자 한번 보내주고 있어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트램플링 사서 아파트에서 해도 되나요? 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별로 없어요. 바닥에 매트 까시고 네? 에티켓 지키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아주머니 들으셨죠? 9시 이후에 운동하셨다 아주머니. 그런 아주머니가 돼서는 안 돼요. 예의 지키시면서. 점핑쇼보다 최고의 대화남이 더 재밌어요. 누구야? 누구야? 나와. 누구야? 나와. 이름 뭐야? 190은 왜 안 뛰어? 방송 쉽게 하시네. 여보세요, 홍시장님. 아까 3분을 뛰었습니다, 제가. 예. 자, 이제 내려오시고. 예. 수고들 하셨어요. 아이고. 예, 땀이 다들 이제 주렁주렁 매달리셨네. 예. 자, 화나다가 세 분 보니까 즐거워졌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보람 있는 문자를 받으니까 기분 좋죠? 아, 기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할 만 납니다. 최미선님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 조용했던 우리 동네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아유, 미선 씨 미안해요. 미선 씨 이렇게 시끄럽게도 살아봐야죠. 맞아요. 세상이 네. 너무 조용해요. 어제 최국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오늘은 두 분 덕분에 스트레스가 싹 따라 사라졌습니다. 아유, 와. 일주일에 좋았어.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씩 합시다. 못하겠어요. 두 번은 못하겠어요. 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두 번은 네. 못하겠어요. 택시인데요. 손님이 무슨 방송이냐고 묻네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홍보를 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핑쇼입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네네. 선보였고 벌써 이제 한 달 됐는데 지난주에는 1000명 돌파했는데 예. 이번 주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815분까지 가다가 주저앉았어. 이따가 두 분 저 복습 좀 하시고 뭐가 잘못됐는 건지 예. 자, 모니터를 다시 하면서 다음 주엔 더 멋진 점핑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예, 다음 주에 저는 이제 우리 일군 DJ가 레슬링복 입으면 1000명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레슬링복 챙겨올게요. 입으시면 네. 같이 입겠습니다. 예, 덤프 25톤 덤프 머신. 네, 예. 우리. 그다음에 뭐지 또? 무슨 덤프 쌤? 머신 쌤. 방금 예. 덤프 머신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방송국이 거마비 몇만 원밖에 안 주면서 두 사람 너무 부려먹네. 아이, 이 양반 정말 똑부러지게 말 잘했네. 방송국 두 사람은 놈들이... 부려먹는 게 아니라 저도 부려먹고 있어. 아주 똑부러지게 말 잘했어. 괜히 방송국 놈들이 아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자, 오늘 끝곡입니다. 행사 대통령이죠. 피터펀 웃고 삽시다. 자. 내가 최고다로 클로징 멘트 하는 거예요. 아, 자, 최고다. 뛰면서. 네. 자,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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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